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 죄인들의 조건적 복수,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복수하는 방법은 그 조건적 복수 상대를 고통을 주고 벌을 주려는 그런 복수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다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수마저도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곧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은 죄인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여 죄가 많을 때 우리는 더 고통을 주고 싶어.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복수가 은혜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모든 인간, 복수가 은혜라고? 그런데 하기야 하나님이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복수하는 것은 원수한테 하는 건데 그 원수 갚는 것이 바로 복수하는 건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방법은 사랑해서 갚는다? 그러면 원수에게 사랑을 준다는 말은 결국은 원수라는 존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은 은혜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표정을 보니까 드시는 것 같아.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복수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수는 너무나 정반대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수를 어떻게 하냐? 원수를 어떻게 해? 죽이는 거다. 벌 주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슨 은혜의 하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원수에게 고통을 주고 벌을 준다? 자, 이제 점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이 과연,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복수하는
하나님의 복수법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뭐예요?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자들이야.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벌써 이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이 이상한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너희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지 말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그 악을 악으로 대갚지를 말라. 상대방이 너에게 악한 일을 하거든 축복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조건적인 사랑에 지금 참 물들어 있는 세뇌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아니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 말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화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를 뭐요 핍박하는 너희의 원수들과도 어떻게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인간들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우리가 친히 내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죽여. 죽이고 뭐요? 또 죽이면 저쪽에서 또 원수 갚아야 돼, 그렇죠? 그럼 또 이쪽이 또 죽어. 그럼 이쪽이 또 원수 갚아야 돼.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들 손으로 원수를 갚다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친히 자기들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스스로 원수를 갚게 되면 양편 다
완전히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원수를 너희들 자신들이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나한테 맡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원수 갚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수 갚는 방법보다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원수 갚아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이 우리들이 원수 갚는 방법보다는 뭐예요? 월등히 낫다. 우리 인간이 원수 갚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양쪽 다 뭐예요? 죽는 게 원수 갚는 방법. 원수를 성공적으로 갚아도 결국은 원수 갚은 놈이 어떻게 돼?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해. 이거는 그런 원수 갚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들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진노는 뭐예요? 내 말 안 듣는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 그랬어요? 얘를 사망해서 구원을 해낼 수 있는데 얘가 구원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서 안타깝기가 저기 없네. 이놈의 새끼야. 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을 주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진노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의 진노대로? 하나님의 진노대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에 너희의 원수를 맡겨라. 이 말이에요. 이제 점점 방향이 보입니까, 이제? 예.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 보여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수, 그 원수 갚는다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수해 주리라.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 말을 자꾸 우리 색대로만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옛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게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줄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원수 갚는 방법이 뭐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때려 죽이고 싶은 네 돈을 떼먹은 너를 사기친 놈이 놈을 잡거든. 어떻게 알아?
집에 데려다가 배고파하면 뭐예요? 네, 라면도 끓여서 먹이고, 네, 목마르면 콜라도 사주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야. 아시겠죠?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구라. 드링크, 콜라, 주스, 사이다. 다 사줘라. 그리 함으로,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 피한 복수하는 방법이네.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어 있는 놈을 잡아다가 어떻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라면도 끓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리고 뭐 콜라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콜콜 잘 때 어떻게 하라고? 시뻘렇게, 숯불을 머리 위에 뭐요? 다 올리면 대머리가 돼, 그랬죠. 야, 하나님은 원수를 전부 뭐요? 숯불로 머리를 태워가지고 대머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수 방법인가? 이제 이거는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머리를 만들기 위하여 꼬셔서 집에 데리고 와서, 라면도 끓여주라는 얘기야.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너도 기도하고 조건적으로 화내고 미워하지 말고 그 네 원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 한번 해봐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한번 그렇게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 내 원수에게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어떻게 안 되면 기도하고 한번 실천해보라.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너는 드디어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 과연 우리 인간의 복수 방법보다 훨씬 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상구가 이제 이은숙이를 만나가지고 그 훈육주임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둘이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자 이렇게 된 거라. 그런데 이제 연숙이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 이상구 씨, 당신은 보니까 지금 새빵살이를 하는데 나는 새빵살이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뭐요? 불안하다. 당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집세도 못 내고 쫓겨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여자로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데, 그러나 적어도 저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20평짜리 싼 아파트라도 그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리에 나 앉지는 않을 거라는 그 보장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작은 20평짜리를 알아보니까 적어도 1억 5천만 원 있어야 돼. 그런데 상구가 열심히 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숙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1억 5천만 마련이 되면, 그래서 그 집을 계약하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다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소유한 집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상구가 좋다. 그래서 상구가 열심히 일한 거야. 야.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2년 만에 이제 1억을 모았어. 이제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돼.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그래서 난 친한 친구만 만나면 그 자식한테 자랑하니, 야, 이제 5천만 원만 더 모으면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한테 1억이 있는 것을 이제 알잖아. 그 이 친구가 이제 나를 속인 거야. 야,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아냈는데, 그게 네 가진 1억을 투자를 하면, 이 3개월 후면 1억 5천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뭐요? 그 친구를 워낙 신뢰하니까, 와, 3개월 만에 1억 5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기쳤어. 이 친구가 원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연숙이는 나는 당신 같은 바보하고 결혼. 내가 당신 같은 바보를 믿고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내가 저축한 집값도 사기당하고, 약혼녀도 뭐예요? 도망가 버리고, 너무너무 미울 거 아니에요? 원수야, 죽이고 싶어. 근데 상구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래서 막,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원수를 막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자식은 그 1억을 받아가지고, 강원랜드 도박장 있어. 거기 가서 다 날려버렸어. 그거 날리다가 나중에 자기 집 거정 결국 팔아서 날리고, 마누라도 갚아버리고, 이제 둘이가 다 뭐예요? 완전히 참, 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을 참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복수하는 게 맞습니까? 도저히 예? 믿기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7장 17절 상구야, 네가 한번 그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네가 실천하려고 해보면 알 것이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그 자식 이제 데려온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새빵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 요를 깔아가지고 눕히고 다시 막 굶어가지고 이렇게 된 놈을 자기가 내가 아끼던 라면 끓여서 이제 그것도 계란 하나 풀고 그것도 파도 조금 썰어놓고 해주니까 이 자식이 뭐예요? 상구가 요즘 막 배고파서 막 먹다 상구야 네가 너 나 죽이고 싶지 않냐? 그래서 내가 죽이고 싶지.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냐 나한테? 다이어트 먹어. 그리고 이제 또 콜라도 사다 주고. 이게 이 자식이 뭐예요? 감동을 하는 거야. 상구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상구가 솔직히 얘기했어. 나는 너 같은 놈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은 그래도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하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그래서 상구가, 그렇다. 그래서 상구가, 성경책을 펴가지고 어떻게, 이걸 보여줬어. 아니, 이게 네 하나님 내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다. 그래. 그러면,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 이 말이가?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고 가르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최선의 복수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서 나는 이렇게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일단 이렇게 한번 뭐요 해보자.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지금 내 기분에는 이게 최악의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상구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를 말이야, 네 그렇게 모아가지고, 은숙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모은 돈을 내가 그 사기를 쳤어. 다 도박한 데 써버리고. 심지어는, 우리 집까지도 말이야. 저당 잡혀가지고 도박장에서 날리고. 이런 놈, 이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상구가 뭐라 그랬게? 내가 그랬잖아.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는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도 있냐? 나는 지금 내 같은 놈은 뭐요? 지옥행이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뭐요? 없는 그런 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포기하고 있는데 상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뭐예요?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상구가 그랬어. 야, 내가 네보다 착해서 이러는 건 아니야. 나도 결국은 악하기는 뭐예요? 본성상, 본질상 악하기는 네가 악한 거나 내가 악한 거나 뭐예요? 그렇게 가고 싶어 백보야. 응? 또 최근에 와서 어떤 유혹에, 나쁜 친구의 유혹에 빠졌겠지. 크아, 상구야 고맙다. 응. 상구야 그러면 네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나도 좀 같이 데려가 주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같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나쁜 놈일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요? 믿게 되었다 이 말이야. 맞죠? 응. 자, 그래서 어떻게 될게? 그때부터 자식이 상구야. 당분간 니캉내캉 이 새방에서 같이 살자. 내가 지금부터 알바를 하고 지금부터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네 돈 꼭 갚아줄게.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사기꾼 같은 자기일지라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열심히 알바도 하고 열심히 틈만 나면 가서 노동을 해서라도 돈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은 사이버 학교가 있잖아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그래가지고 3년 후에 1억을 갚았어. 그래가지고 이은숙이를 찾아가가지고, 은숙 씨 내가, 그때 이제 이은숙 씨도, 내가 결혼을 하고 살라고 했던 상구 씨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상구 씨의 인격을 믿고 지금 아직은 1억 5천이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막 결혼할 거야. 이래가지고 친구도 없고 돈도 뭐요? 다
받았고 은숙 씨도 돌아와 가지고 대박이 났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런 대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즉, 감동을 받게 하라. 예. 근데 여기 이제 숯불이 뭐냐고 하면, 옛날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때가 차면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고 희생시켜서 너희 죄인들을 뭐요? 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꼭 오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실이 있었어. 그 시청각 교실을 성막, 성소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텐트 비슷한 걸 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시간이 없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 성소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가져. 그 어린 양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저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이제 성막. 그 이론인데 그 성막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여서 피 흘리면 그 어린 양을 이제 잘라 가지고 그 기름과 그다음에 콩팥 그거를 떼 가지고 제단이라고 하죠. 그거를 기름과 콩팥을 불태우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이제 불태우는 게 이제 숯불로 불태우는 거예요. 그 숯불 팍 그렇게 달아졌을 때 그 죽은 그 어린 양, 그 죽은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의 기름과 콩팥 이것은 여러분 동물들이 나쁜 걸 먹으면,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가 제초제, 무슨 이런, DDT, 이런 거를 뿌린 풀을 먹으면, 그 나쁜 화학물질 독소들은 다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기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우리 기름 먹는 게 바로 이 삼겹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가장 더럽게 먹어. 그런데 그 더러운 음식 속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많은데 그 독소들이 다 삼겹살 기름 속에 저장돼요. 그래서 성경은 돼지고기를 특별히 먹지 말라고 그러고 특별히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삼겹살 먹는다는 거는 이거 너무너무 건강에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특히 동맥경화도 걸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그러니까 동물의 그 어린 양의 기름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럼 뭐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있냐? 예수님은 죄 없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으로부터 기름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건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야. 누구의 죄요? 우리들의 죄요. 우리 죄들의 죄를 예수님이 떠안았으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콩팥,
콩팥도 뭐 하는 거예요?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콩팥. 그래가지고 그 죄를 다 제거해가지고 숯불, 제단의 숯불 위에서 태워. 태우면 그 기름 콩팥 타는 연기가 쫙 올라가면서 그 냄새가 나, 기름 타는 냄새. 그래서 이제 레위기 이런 데 보면 그 기름 타는 냄새, 그 콩팥 타는 냄새. 그러니까 결국 뭐 타는 냄새요? 죄 타는 냄새. 그 죄 타는 냄새가 숯불로 탑니다. 그 숯불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성령의 불, 그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령의 불로 죄를 깨끗이 태워 없애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너의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네가 이렇게 라면도 끓여주고 잘해주는 것은 결국 숯불을 숯불이란 건 뭐예요? 죄를 없애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뜨거운 불, 죄를 소멸하는 불, 사랑의 불을 그 네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은 게 된다. 머리에 올린다는 말은 그거를 깨닫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대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런 뜻이 있는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기 같은 나쁜 놈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은 사랑으로 네 친구의 그 내게 사기친 놈의 마음을 녹여서 그 녀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하며 놀라운 이제 그게 여러분 진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해코지한 그 나쁜 놈을 내가 죽여봐야 기뻐 안 기뻐? 기쁠 가능도 없어. 그 나쁜 놈을 죽이면 나도 그 놈을 죽인 값을 뭘 또 치르게 돼 있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밖에 안 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을 극복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계시록 6장. 그래서 무슨 광경이 나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네, 순교자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피 흘리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왜 이렇게 빨리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에, 그 말을 이제 여러분은 올바로 이해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빨리 복수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 식으로, 나를 죽인 그 자식들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는 말은 이제 아니지. 그건 무슨 말이요? 그렇지. 나를 죽인 그 사람들을 왜 아직도 구원하시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때리고 욕하고 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뭐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곧 빨리 구원하십시오. 그게 복수야. 빨리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복수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갚는 방법은 결국은 죄인에게 은혜를 뭐요?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야,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대. 자. 그들을, 우리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의 피를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너희는 뭐요? 의롭다. 그 예수님의 소위 그 의, 예수님의 사랑의 옷, 의를 입혀주시면서 너희는 어쨌든 구원 받았잖냐.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심하라도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던 아직도 살아있는 너희들은 순교당해서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너희의 동료들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를 죽인 그 원수들을 뭐예요? 구원하려면 아무래도 너희 그 살아 있을 때 그 동료들이 좀 더 순교를 당하면 너희를 죽인 원수들도 곧 뭐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때까지 참아라. 나도. 그러면 그 순교자들이 참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죽인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동료 믿는 자들이 순교해서 그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방법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아름다운 복수. 아름다운 복수는 바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연세대학교 다닐 때 예수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제 몸에 있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예,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복수하셨어. 제가 연세대학 다닐 때 예수 욕 많이 한 거를.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이 이상구의 악을 이기셨어.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욕한다고 이상구를 걷다 꽉 지켜버렸으면 이거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가 역시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수.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복수하는 것까지 구원하는 거라면, 은혜를 베푸는 거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방법도 우리와는 다르시지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복수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다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시원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악해져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며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아,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선물을 더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게 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 우리들의 병든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유전자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